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하고자 꾹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가 살면서 당장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서도 걱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굉장히 이슈가 되고 하루하루의 확진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또한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 상당히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첫 번째로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사실 규제와 그러한 그 행정처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방대하다는 데에 또한 걱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아실 텐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만약에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면 오히려 더 인종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마스크라는 문화가 사실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정말로 저 사람이 감염이 돼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 저렇게 문제가 있으면 나오지나 말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일단은 감염이 어떤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또한 생활적인 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이나 동양권, 일본처럼 문화적으로 마스크를 생활하고 있지 않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오히려 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마스크를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고 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대형 쇼핑몰인 아마존이라든가 지역 주변의 로컬에서 홈디파 뭐 월그린 이러한 그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도 5배에서 7배가 넘는 금액으로 구입을 해야지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이민자가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생활적인 모습과 환경 쪽에서 우리는 어떻게 조심해야지만 되고 그러한 예방에 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됐을 경우에 어떤 반응과 나의 몸이 어떤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어떤 형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영상에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내가 설마 걸리겠느냐 이런 큰 땅에서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누구나고 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있고요. 설마 내가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조심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지고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실내 공간에 80명이 있을 때 문에 달린 손잡이 하나로 4시간 만에 60%의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도시인 경우가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지방도시나 지난 영상 실시간 영상에서도 몇 분의 그 저희 참여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미조리라든지 그 외에 오하이오라든지 이런 지역은 생각보다는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없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에는 지하철도 타야 되고 때로는 대중교통인 버스도 타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한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은 몸에서 열이 날 때의 체온을 체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몸에서 열이 난다 내가 싶으면 감기인지 이게 몸살인지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고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인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체온을 재실 때 하루에 한 번 재시거나 한 번 재시고 많은 게 아니고요. 하루에 3회 이상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체온을 측정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열이 38도 이상 그러니까 거의 뭐 97도, 98도 이상이 되는 거죠. 38도 이상이 48시간 이상 되거나 그러니까 이틀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프고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의심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
콜록콜록 하는 기침이나 폐렴 증상처럼 가래가 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머리에 열이 나고 목과 머리가 아프면서 인후통 그리고 어깨가 아프고 기침과 가래가 끓는 현상이 있고 그게 48시간 이상이 되면 정말로 의심을 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땅이 넓은 미국에서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한국에서 뉴스 매체를 통해서나 라디오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나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손을 자주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마트에 가시면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세니타이저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닦을 수 있는 세니타이저가 곳곳에 캐시대에 비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티슈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손을 이렇게 닦는 세니타이저를 한번 이렇게 닦으면서 끝낸다고 해서 절대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위에 손등까지 이렇게 닦아주셔야지만 되고 세 번 이상을 닦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닦아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집에 비치는 해놨습니다. 제일 효과가 좋다는 N95 이런 마스크를 아주 어렵게 비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할 수는 없죠.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만 사용할 수는 없고요. 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실 때 손잡이를 꼭 조심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문 손잡이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엘리베이터 단추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스컬레이터를 타실 때에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도 조심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피치 못하게 잡아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손을 씻으셔야 되는데 손을 씻으실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30초 이상을 비누로 해서 닦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대충 그냥 물로 헹구고 마는 형식으로 돼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에서 미국 사람들도 또한 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손수건, 한번 손수건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사용하던 손수건이지만 요 근래에는 우리가 사용을 잘 안 하죠. 비치하셔서 또 지참하셔서 대중적인 모임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공공장소를 방문했을 경우에 그냥 보일 듯 말 듯해서 손수건을 대시고 호흡기인 입과 코를 막고 생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귀걸이까지 돼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어떤 위기감이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행동을 좀 더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손수건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N95보다는 효과가 없겠죠. 하지만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의 환경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손수건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공공장소에서 그렇다면 그래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공교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또 대중적인 어떤 종교 모임 그리고 쇼핑몰에 꼭 장을 보러 가야지만 되는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장을 최근에 와서는 쇼핑몰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먹을 것을 사러 가야지만 되는데 사재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놓긴 했지만 그래도 마트를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기침을 하시는 분이 옆에 주변에 있으시면 바로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먼지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기침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돌아서셔서 얼굴을 막으시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셔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사실 아직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이 안 되고 대중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입장에서 아시겠지만 특히 미국은 그것을 체크할 수 있는 키트나 치료제가 오히려 더 지금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걸리지 않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피치 못하게 외출하셨을 때에 할 수 있을 수 있는 방법 공공장소에서는 문 손잡이 또 에스컬레이터 등 단추 버튼 조심하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손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사용을 해서
닦으시고요. 세니타이저를 사용하실 때는 한 번이 아닌 세 번을 사용하셔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15분마다 따뜻한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커피들 대부분 많이 드실 텐데요. 커피와 함께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커피 드실 수 있는 공간에 따뜻한 물도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해서 자주 반복해서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냥 확진자가 몇 명이고 지금 감염이 되고 있는 경로가 어떻다라는 이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부터 한 사람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재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대도시인 경우에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